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로 선박 발주가 줄면서 국내 조선업계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 조선사인 대한조선이 유럽을 중심으로 2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엔진과 배관 등을 설치하고 10개로 나뉜 대형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라막스급으로 불리는 11만 5천 톤급 유조선을 건조하는 막바지 공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제 탑재 계획인데요. 의장 공정하고 탑재 공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공정은 지금 한 80% 정도 진행 중이고요. 탑재 공정은 거의 90% 정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력 선종인 원유 운반선의 건조 기술이 축적되고 생산 기간도 단축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이 현재 확보한 물량은 모두 18척. 비대면 수주를 이어가면서 2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올해 수주 목표의 30에서 4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대한조선은 유조선 분야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60%를 달성했습니다. 한 선종만을 집중해서 건조해 가면서 그 선종에서 원가 경쟁력을 획득하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선도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조선은 이와 함께 해양 원유 시추 현장에 투입되는 셔틀 탱커를 수주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도전하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